이번 시간에는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과 오브젝트 안에서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의 오른쪽 페이스트보드에서 꽃 오브젝트와 캐릭터를 각각 선택한 후 스와치 스패널로 드래그해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첫 번째 아트보드에서 원피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스와치 스패널에서 방금 저장한 꽃 패턴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에 적용된 패턴의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꽃 패턴이 적용된 원피스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의 50%를 입력한 후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옵션스에 트랜스폼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패턴스에 모두 체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와 패턴이 모두 50%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스에서 Scale Strokes and Effects와 Transform Object만 체크하고 Transform Patterns의 체크를 해제하면 패턴의 크기는 축소하지 않고 오브젝트의 크기와 선 두께만 축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반대로 옵션스에서 Scale Strokes and Effects와 Transform Object의 체크를 해제하고 Transform Patterns만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의 크기와 선의 두께는 축소되지 않고 패턴의 크기만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케일 툴 대화 상자에서 축소, 확대 값과 옵션을 조절하면 원본 패턴의 크기를 작게 또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패턴으로 번거롭게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스와치 스패너에 저장된 원본 패턴의 크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트보드에서 박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스와치 스패널에서 캐릭터 패턴을 클릭합니다. 박스에 적용된 패턴의 상하 좌우를 보면 패턴의 대칭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안에서 패턴의 위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Edit, Preferences, General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K를 누릅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Transform Pattern Tiles의 체크를 해제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Transform Pattern Tiles의 체크를 해제하였기 때문에 패턴과 오브젝트는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릭터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이동하면 패턴은 움직이지 않고 박스 오브젝트만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서 박스의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박스가 잘 배치되었지만 이동 과정에서 아트보드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분리된 오브젝트와 패턴을 다시 결합해 보겠습니다. Edit Preferences, General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K를 누릅니다. 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Transform Pattern Tiles를 다시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방금 Transform Pattern Tiles에 체크하였기 때문에 캐릭터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이동하면 패턴과 오브젝트가 결합하여 함께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과 오브젝트를 이동하여 패턴의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